다음에 남 탓하나 이제 탓하다. 남 탓하다? 응. 또 탓하다? 응. 블레임. 아, 블레임. 아, 비난하다, 나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면은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탓하다라는 단어를 그치? 알아야 되는데 블레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안 나와. 안 나와. 왜냐면 사전에서 비난하다, 블레임, 비난하다, 블레임 그렇지. 이렇게 외워버리면 비난하다를 얘기할 때만 그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비난하다 잘 안 쓰잖아. 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널 비난했어. 어, 그렇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책에서 나갈 이제 진도 범위는 어디냐면요. 저는 이 단어를 이제 책에는 써야 되긴 써야 돼서 썼어요. 그리고 인터넷 그 유튜브에도 누군가는 분명히 이 워딩으로 이 게시물을 찾을 것 같아서 쓰긴 썼는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역동사라는 말인데 사역동사라고 뭔가를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게 다 어떤 부류의 단어들이냐면 남한테 뭔가를 시키는 남한테 뭔가를 시키는 것과 관련된 동사들이 나올 거예요. 우선은 아는 거일 거예요. 아마 make는 make. 그죠? 이거는 뭔가 만들다도 만들. 있지만 뭐 생종이로 만들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든지 그런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남한테 뭘 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시키는 거지. 즉 돌려 말하면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만드는 거 몇 개만 해볼까요? 난 엄마한테 커피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럼 I make coffee? My mom. For my mom. 그치. I made coffee for my mom. 이거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어떤 물건 같은 걸 만든 거고 그쵸. 음식이나 그거 말고 남한테 시켜서 뭐 하게 만들었다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make 뒤에다가 뭔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 제가 이제 오늘 my mom으로 가져왔어요. My mom 또는 him 또는 her.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I made my mom 하면 나는 엄마를 뭐뭐하게 만들었었는데 엄마가 뭘 하게 만들었는지 그 동작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동작을 뭔가 청소하게 만들었다고 엄마한테 청소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장머리가 없는 애네요. 그쵸. 클린을 쓸 건데 얘를 보통 이렇게 놓으면 좀 이상한 것 같은 게 여기 주어가 I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것도 동사죠. 얘도 동사죠. 네. 그럼 동사가 두 개 되면 안 된다고 안 여태까지 네. 배워왔잖아요. 네. 그런데 얘만 얘만 이런 얘만 그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메이크만?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되고? 오늘 할 애들만. 애들만? 어, 오늘 할 애들이 특징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뭘 하게 시킨다 할 때 그 뭘 하다라는 동작이 to나 ing가 붙지 않아요.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 어, 동사 원형으로 써요. 그래서 꼭 동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지만 이게 모든 동사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할 동사만? 아주 국소한 몇 개의 동사들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만 또 외워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엄마가 저녁을 만들게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I make my mom cook the dinner? I made my mom cook dinner. 그냥 dinner. 더 dinner 하면 굉장히 뭔가 생각해둔 디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디너면 cook dinner죠. 네. So I made my mom cook dinner. 나는 내 동생한테 설거지하게 시켰어 할 건데 설거지 하나는 아, do dish. 그치. Do the dishes. 네, 더가 있어요. So do the dishes라고 외워주시면 되는 건데 나는 내 남동생한테 설거지를 하게 시켰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make my brother do the dish. 맞았어. I made my brother do the dish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빠한테 시킬 거예요. 나는 아빠한테 세차, 세차를 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할 건데 세차하는 거는 어떻게, 어떤 동사 썼었지? wash. 어, wash 쓸 거예요. 그럼 해보세요. 나는 아빠에게 세차 좀 하라고 시켰다고, 아빠한테. 그럼 I make my dad wash. The my car? Yeah. Wash the my car? Wash my car. Yeah. Wash my car. Okay. Do the dish, my mom. 자, 그는 나에게 그의 숙제를 하게끔 시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He make me his homework? 맞았어. So he made me do his homework 라고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뭔가 시키는 동사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그런 게 있는 게 다음 알려줄 거는 have예요. have? 응, have는 원래 가지고 있다도 있지, 먹다도 있지, 있지. 시간 보내다도 있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도
내가 먹다도 해보고 시간을 보내다라 뭐 해봤는데 뜻이 너무 이상해. 이상하고 뒤에 뭔가 동사 같은 게 하나 더 나와. 그러면 의심을 살짝 해보셔야 돼요. 얘가 시킨다라는 의미의 have가 아닌지. 그럼 얘는 뭘 시켜? make 자리에 have를 넣은 거잖아요. 뭔가 만들게 시키는 거야? 네. 얘도? 네. 아. 뭔가 하게 시키는 거 똑같아요. 그럼 얘도 make처럼 뒤에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사는 그대로 원형으로. 그러니까 make랑 똑같아요. have만 이 자리에 쏙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have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남동생에게 설거지를 하게 시켰어를 이번에 have 가지고 해보세요. I have my brother do the dish. I have my brother do the dish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have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잔디에 물 주는 거 기억나요? water? water죠. water가 물 주다가 있죠. 잔디. 잔디밭. 뜰. yard? yard는 그냥 앞뜰 같은 거고요. 잔디밭은 이제 lawn이에요. lawn인데. 그러면은 나는 내 남동생에게 잔디에 물을 주라고 시켰어.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I have my brother water lawn. I had my brother water.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the lawn. 자, 지금까지는 다 have나 make 뒤에 사람에 관련된 게 맞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뒀어요. 그러고 이제 얘는 시키다 라는 의미로 쓸 건데 지금 사물이 왔잖아요. 언제 이런 게 생기느냐 하면 왜 패딩 같은 것들은 어디서 주로 해요? 집에서 그냥 빨아요? 세탁소에 맡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시켜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탁소에 맡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창문에 뭐가 고장났어. 내가 고칠 수도 있겠지만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수리를 시키거나 네?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서비스를 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닐 때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주어를 쓰고요. have를 쓰고 서비스를 받을 물건을 먼저 써요.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뒤에 쓰면 되는데 물건이 직접 클린하는 동작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이런 동작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세척이 된다던가 고쳐진다던가 교체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당하는 입장으로 해줄 때는 클린잉? 아니요. PP형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뭐 클린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차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직접 세차를 하는 거는 I washed my car 이거죠. 내가 세차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세차를 지금 하기가 싫어. 세차 업체를 맡겼어. 그러면은 I 맡긴 건 나니까 그 다음에 have 같은 애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세차를 맡길 대상은 차니까 my car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차를 당하는 입장이죠. 카가 이 앞에 있는 카가 세차를 당한 입장이니까 washed처럼 PP형으로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장을 어디선가 보게 된다면 나는 뭐뭐 맡겼어, 수리 맡겼어, 세차 맡겼어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좀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내 옷들을 드라이클리닝 했다. 내가 드라이클리닝 직접 할 수 없겠죠? 그쵸. 말은 드라이클리닝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맡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I have 이미 맡겼어요. I had my clothes dried dry cleaned dry cleaned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세차를 직접 하지 않고 세차를 맡긴 거지. 내 차를. 그러면은? 그럼 I had my car washed. I had my car washed 가 되는 거고 문이 고장 났어. 그래서 문을 고칠 건데 I fixed the door 하면 내가 직접 고치는 거지만 난 그럴 능력이 없고 누군가를 부를 거야. 그래서 고치는 거야. 그러면 그럼 I have the door fixed. 맞았어. I had the door fixed 하면은 내가 누구 불러가지고 문 고쳤잖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자 발급받거나 여권을 발급받거나 이런 것도 아, 나 여권 발급받아야 되는데 아, 나 비자 연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권은 내가 막 종이 잘라가지고 만들지 않죠? 비자도 내가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사관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은
나 연장해야 돼. 연장했어. 라고 꼭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쓸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해볼까요? 나 비자 연장해, 연장했어. 라고 할 건데, 연장하는 거 영어로 먼저 연장? 연장하는 거? 늘리는 거? 늘리는 거야. 늘리는 거? 기간을 늘릴 때, extend라는. extend. 들어봤어요? 네. extend를 써요. 그럼 나 비자 연장했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I had my visa extended. 맞았어. I had my visa extended 하면, 야, 나 비자 연장했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는 그럴 때 이제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make는 그렇게 안 돼? make는 그렇게 안 써요, 잘. 뒤에 have로 그렇게 써요. have로. have로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거 get. get은 네. 우리가 진짜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get도 도대체 이게 정체를 모르겠네. 너무 많아서. get, 방금 전에 have 이런 식으로 썼었죠. have 네. 다음에 사물 나오고 네. pp 나오게 네, 네, 네. 했었잖아요. get도 가능해요. make는 안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나 차를 수리를 맡겼다. 그렇게 얘기할 때 I get 맡겼어 이미. I had I got I got my car washed. 수리 fixed. 그래서 I got my car fixed 또는 I got my car repaired 이런 식으로 have 대신 get을 써서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모양이 보였다? 그러면 시켰다라는 뜻으로 또는 수리를 맡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get은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을 더 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 make가 있었으면 make 그다음에 누구 시키는 사람 시키는 행동을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뒤에 동사원형 동사원형으로 썼었잖아요. get도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는데 get은 원형으로 안 쓰고요. 여기에 to 붙여줘요. 왜요? 저도 몰라요. 또 외워야겠네요. 네. 가지가지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지. 나는 그가 책을 반납하도록 시켰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get을 써서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I got him to return my book. 그치. I got him to return my book. 또는 I got him to return his book.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구한테 뭘 하게 시킨다 할 때는 get은 to부터. get은 to부터. 나는 그에게 식료품을 좀 사오게끔 했어.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I got him to buy some grocery. 프로페서를 합쳐진 건가요? groceries. groceries. 그래서 I got him to buy some groceries 하면은 걔한테 식료품을 사오라고 시켰어. 이거고요. 다음에 나는 아들에게 숙제를 먼저 하라고 시켰어. 라고 하고 싶어요. 아들에게 I got my son to do your homework. His homework. His homework first. 그치. I got my son to do his homework first. 가 되는 거고요. I'll have my winter clothes dry cleaned. I'll have my winter clothes dry cleaned. I'll have my winter clothes dry cleaned. I had my car serviced. I had my car serviced. I had my car serviced. I got my passport renewed. I got my passport renewed. I got my passport renewed. I got him to buy some groceries. I got him to buy some groceries. I got him to buy some groceries.